이게 잡아보시면 완전히 돌이에요. 완전히 딱딱하네. 네. 돌이네, 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 나방이 안에 까놔도 못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노지고추 키 2.5m 다수확 방우현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오늘이 1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이프가 두 개인데 두 개가 거의 키가 다 맞닿았습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제주대 두 개가 꽉 찼습니다. 오늘도 주름 보고 계시네요. 비가 많이 와서 괜찮습니까? 아이고, 강풍이 좀 심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예, 얘도 발 많이 불었죠. 네. 지금 주름 몇 번쯤 됐습니까? 8번. 8번쯤 되신데, 그죠? 뒤집도 두 개인데, 네. 저 끝이 보면 거의 다 맞다 있네요, 네. 보니까. 거의 다 꽉 찼습니다. 대략 1m 80 정도 내외의 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뻗을 때, 예. 이렇게 달 정도로다가. 아, 그런데요. 거의 뭐 꽉 찼네요. 네. 지금 상단부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 꽉 찼습니다, 지금. 지금 수확은 몇 번째 하셨습니까? 지금 뭐,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가 벌크가 두 개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순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이틀 정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리되질 못해가지고 못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우리 방계장님보다 키가 훌쩍 더 많이 컸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내 키를. 저 멀리 계셔도 뭐, 보이진 않겠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불러야 되겠네. 미쳐 이거 끈을 못 매서 꼬부라지는 현상도 일어나요. 비가 야, 지금 이 정도 높이면은 아홉 번째 매셔야 되는데, 그죠? 한 번 더 맸어야 되는데, 예. 오늘 계속 비가 와서 두 대인데도 지금 다 수확을 다 못 하시죠? 네네.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번 수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량은 뭐 많이 나오고 지금도 엄청 나오고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산저병이나 뭐 담배방 피해 안 보입니다, 보니까. 네, 깨끗한데. 야, 간혹 가다가 왜 이게 무른 현상? 예, 무른 현상.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물이 들어가가지고. 담배 나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물에 물이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실도 잘 되고 현재. 네네. 야, 비가 오는 그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도 고추 그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잘 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딸고도 많은데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 다 딸라 그러면 이거. 거의 한 네 물이나 다섯 물 봐야 될 거예요. 이 한 네 다섯 물 정도 그 위치가. 근데도 이렇게 지금 잘 빠지고 있어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수량이 뭐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문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초창기에 안 돼갖고 아주 고생들 뭐 엄청 많이 했다고 이제 오시면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먹었죠 전부 다. 네. 뭐 계속 작업을 해도 끝이 없어요.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꽤 있는 모양 보니까요. 제식 간격 문제, 관수 문제, 폭이 사이 간격 얼마 되느냐. 이게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3년째 계속 이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아주 일정합니다. 네. 한 톨의 변함도 없이 네. 아주 한결같이 그대로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나도 요즘에 뭐 농민이니까 배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게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작아요. 이제 내일 모레 가면 큰데 그럼 여기 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보면은 항상 다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가 더 커요. 고추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에 기댈 여기가 되니까 이쪽 나무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끈이 단순한 것 같은데 얘들이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엄청 더 요 부분은 더 커 나가거나 이게 찍어 이래 보시면 요 부분도 크지만은 여기 와서는 두 배를 넘게 틀어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댈 게 있으니까 크던 거라. 아, 그리고 지주 역할, 네. 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똑같이 심어도 요 부분에는 항상 또 물건도 좋고. 그렇지, 상단부가 늘어지게 되면은 네. 또 그늘이 많이 지죠. 아이, 그럼요. 착색이 더 불량하죠, 밑에 부분이. 그리고 그죠? 또 그늘뿐만 아니고 이게 저 햇빛을 못 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덜 나와요, 검사를 해보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탄저병 예방 아니면 나방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했지만 요번에 집중호우를 내는 바람에 아주 또 고생. 얼마 전까지 한 400mm 가까이 왔는 것 같아요, 예, 며칠 상간에. 예, 그리고 뭐 물이 꽉 찰 정도로 다 내려가갖고 그리고 앞에도 막 일부는 쓰러지는 형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걱정도 많이 하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개인적으로 뭐 160, 한 6, 7 되는데 훨씬 키를 넘어가서 그럴까요? 손을 뻗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지금 1m 80이 넘습니다. 구조가 두 개짜리인데. 이제 뭐 기술센터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셔갖고 그분들도 이래 특성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자꾸 따야 되지 또 시할래야 되지 그러니까. 네. 착과수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따내셔도 이렇게 네. 붉은색을 많이 나타내고 지금 네. 따기가 엄청 바쁘고 네. 지금 제가 건너가려고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대편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시면 전체가 빨갛습니다. 이를 보시면은 따낼 게 엄청 많고 따기 바쁘고 지금 도저히 뭐 소화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네. 착과량이 많고 붉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간내도 한 세 번 하면 뭐 네 번 딴 분들은 거의 끝났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전은 바쁘니까 많이 못 오셨어요. 여기도 자기 뭐 따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 와갖고 이제 한 세 번 네 번 따면 그분들은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가 방문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 정도로 많이 찾아오셔요. 삼내라는 다른 지역이나 네. 고추밭에 자주 들러보면은 네. 어떤 때는 잘 됐다가 어떤 때는 못 됐다 이렇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고추 농사 하신 지 8년 차고 네. 제가 직접 이 다니신 지 3년이 됐는데 네. 한결 같습니다. 네. 모양도 한결, 크기도 한결, 달린 것도 한결, 탄저병도 없고 벌레 피해도 없고 네. 참 그게 정말로 다 수확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네. 저희는 그 이제 계속 한 지역에 심어도 뭐 이제 제일 궁금하게 하는 거는 전문 박사님이 이래 오셨는데 그분들도 한 지역에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심기가 힘들다 이제 거의 다 논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전국에서도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은 특히 두 번을 못 심어요 거기에. 근데 저희는 뭐 몇 년 심어도 그런 거는 이제 타파를 해갖고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전문으로 이제 고추 관계돼서 논문 쓰고 뭐 논문 관계되고 또 이런 분들이 그걸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번 심은데도 두 번, 세 번 연속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이래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거의 나무굽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말 그 사과나무와 똑같아 사과나무하고. 네. 세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래 잡을 정도로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여기 와서도 제가 이래 말씀드린 게 이렇게 계속 이래 올라오는데 성장률이 계속 된다 이거죠 이게. 안쪽으로 계속 밀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공인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힘을 받아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월 10일 좀 넘었나요? 그런데 안주까지 농민들이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달 가까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도 거의 빨간 걸로 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파란 것도 따고 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 이게 몇 물이 되는지를 저희도 숫자를 잘. 그래 일곱 번째 줄까지는 대부분 다 빨간색 따고 네. 여덟 번째 줄부터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아홉 번 열 번째는 파란색이 많다. 네. 근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열 번째 주에도 파란색이 많더라고요. 네, 네. 나머지 파란색은 또 쥐꼬처럼 그죠? 네, 또 수확해서 또 판매를 하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판매를 다 하시는 거야. 네. 그럼 네. 저희가 조금 9월 15일 넘고 10월 가까이 되면은 이제 서리가 약한 서리가 오글랑요. 근데 다른 집에는 다 이래 무너져도 세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서리는 견디글랑요. 큰 서리가 오지 않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최종 수확은 11월까지 아닙니까? 네. 푸른 고추까지. 네, 네. 작년에 보니까 11월 20일 날 아주 우리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집고추 수확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참 따고 나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고추 나무만 있어갖고 수확하기도 쉬울 정도로다가 그렇겠네요. 알뜰하게. 주위에서 아주 차를 세워놓고 여기 아주 마비절 정도로 많이 오세요. 네. 고추 나무밭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물 관리를 하고 화학비료나 이런 거를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는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밭에도 지금 이런 데 보면 지렁이가 아주 요번에도 막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이 생겨요. 토양 통기성이 좋다. 네. 뿌리 활착, 발육. 그게 다 적합한 어떤 토양을 만들어 놓으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리게 비료를 많이 주고 또 저기를 하면 오히려 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춰서 수분을 관리를 잘 해주면 문제가 없는. 네,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나방이 안에서 저 까놓고려면 그렇죠. 이래 보면은 근데 거의 90%가 이맘때면 들어와서 또 옆에 거 옆에 거를 다 뜯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돌덩어리 같아요, 이게. 지금 장마철이고 저기를 하니까 규산하고 칼슘을, 규산은 뿌리 쪽으로 좀 주고, 초산 칼슘은 바깥으로 내면으로 치글랑요. 살짝만 줘도 이 안에 까놓은 나방이 나오질 못해요. 이제 내가 이래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추가 딱 뿌겠을 때 그 안에 들어있어도 못 나와. 칼슘이나 규산이, 규산하고 칼슘이 꼭 뭐 장마철은 필요로도 하고 이게 나방피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아 이게 두꺼우니까. 네. 각이 그리고 얘들이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워낙 세니까. 탄저병도 없고 네. 벌레 피해도 거의 보이지 않고 네. 예, 살충제 살균제도 방지를 잘 하셨고 네. 또한 뭐 약제 선거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방지 자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사항하라고 그죠. 규산 전비 시비하셨고 칼슘 전비 시비하셨고 네. 보통 시비를 간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 나방이 안에 까놔도 못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수확 고추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